가방은 깔맞춤으로 이렇게 파란색. 배우 김혜태 배우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리비입니다. 오늘은 밥을 갖다 놓고 시작하죠? 오늘 되게 바쁜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 패션쇼에 초대받아서 패션쇼를 간답니다. 심지어 그냥 패션쇼에 구경을 가는 게 아니고 초청을 받아서 디자이너님한테 옷을 받고 그 옷을 입고 패션쇼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포토부스에서 사진도 찍고 애프터 파티도 나가고 뭐 기사도 나가고 그런다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까지 조금씩 살을 조금 뺐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션쇼 가기 전에 제가 네일도 새로 하고 싶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받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조금 바쁠 것 같아서 아침을 깔아놓은 상태로 제가 영상을 시작해요. 지금 일단 아침 9시 15분이고요. 8시쯤 일어나서 아침 루틴 간단하게 다 해줬고 아침은 연어장. 인간의 연어장. 나름이가 이번에 그 광고해가지고 맞다 내가 쟤를 잊고 있었구나 싶어서 오랜만에 연어장. 와, 아유 진짜 오랜만이다. 저도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노르웨이 연어 수급 문제 있었을 땐 그때 연어장을 잠깐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못 먹고 있었는데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아 사 먹은 겁니다 여러분. 사 먹은 거예요 저도. 너무 맛있어. 뭐 후식은 또 요거트나 먹을 것 같고 제 11시에 네일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네일 받기,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헤어 메이크업 받기, 그러고 나서 행사 가기. 내일 받기 전까지 1시간 정도가 남는데 1시간 반 정도 밖에를 한 30분, 30, 40분 정도만 걷고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그러고 내일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고 30분 걸어주는 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요거트 후식 먹고 나가서 30분 걷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일 다 받고 왔고요. 이게 행사용 의상입니다. 트리플루트에서 디자이너님께서 보내주신 의상이에요. 아니 근데 옷은 다 좋아. 옷은 다 좋은데 개빡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안녕하세요. 보통 그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도씩에 한 번씩 그 잣 같은 시기가 오거든요. 딱 그 아랫배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묵직하고 이거는 내가 굶어서 굶는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랫배. 이게 너무 빡쳐. 날씨가 항상 이런다니까. 뭐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이 모양이야. 요렇게입니다. 신발은 운동화를 신을까 하다가 구두 요렇게 신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구두로 신을 거고요. 가방은 깔맞춤으로 이렇게 파란색. 그러면 이제 헤매 받으러 가볼게요.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받은 헤매 중에 역대급으로 높은다. 배우 김혜태 배우님이십니다. 넷플릭스 1위 배우예요. 아, 너무 영광입니다. 배우 유튜버.
여기 클럽에 봐. 아이고 여러분, 데킬라 침탕 마시고 들어왔고 술 먹었는데요. 화장한 게 너무 아깝다고 영상을 찍고 자라는 주변 지인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영상을 하나 촬영하고 자겠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사천 마라탕면. 이거 네 봉지를 먹을 겁니다. 네 봉지를 영상을 찍었다가 내일 못 써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하면 어떡해? 존나 후회하고 자는 거지 뭐. 네 봉지. 냉면, 해장 냉면입니다. 사실은 이게 1차 해장은 아니고 2차 해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점심때입니다. 아니, 어제 제가 여러분 그 메이크업 한 거 아깝다고 집에 와가지고 마라탕면 4개를 끓여먹고 리얼 사운드 영상을 찍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내 초점이 음식에 하나도 안 맞았더라고? 멘붕과 현타가 개세게 와가지고 아침에 해장 먹방을 찍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속풀이 겸 진짜 해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육각수냉면 하나 끓인 거고요. 아 잠깐만, 진짜 연기 찍나. 아, 연어장이랑 확실히 다르다. 아, 이게 연어장으로 눌러지지 않는 그게 있어요. 와, 와, 그래, 해장은 냉면 국물이야.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아, 날씨도 지금 딱 따뜻해가지고 냉면 먹기 너무 좋은 날씨거든요. 돌아왔다, 냉면의 계절. 와. 와, 진짜. 진짜 머리 총 맞은 것 같아요. 진짜, 와. 후식은 봄날엔 초코초코떡. 냉면 먹는 동안 좀 밖에서 해동이 되어주기를 바랬는데 냉면을 마셔버려서 지금 해동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걸 전자레인지 돌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 하나 10초만 돌려볼게요. 이야, 안 되겠다. 자연의 동, 여러분들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연의 동 시켜드시는 것으로. 진짜 눌러도 괜찮은데? 사실 빈박스예요. 제가 집에서 좀 먹어봤는데, 많이 먹어봤는데 엄청 꾸덕한 안에 진짜 막 발로나 초코, 파베 초콜릿 같은 진한 생 초콜릿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초코 우유도 아니고 진짜 진하고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을 부드러운 떡에 감싸서 씹어먹는 느낌이에요. 딸기. 이렇게 딸기 끼워가지고
미친놈이야 미친놈. 아 여기서 딸기 엄청 싸졌더라고요. 겨울 딸기보다는 당도가 덜하겠지만 가격이 반값이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도 평소 영상이랑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계속 더 담아볼 수 있으면 더 많이 담아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끝! 끝이야 끝!